안녕하세요. WW 채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. 사실 근래 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지 않은가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저도 제 본의 아니게, 그쵸? 제 부모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. 그러고 나서 저도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요. 만약 입장 바꿔서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, 그죠? 아이가 만약 뭐 장애가 있든지 너무 힘든 병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? 부모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이를 케어하겠죠. 평생 동안.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고생하면서도 아이를 지킬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특히 옛날에 살아오신 분들은 생활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. 그런 힘든 역경에서도 자기 자식을 끝까지 이렇게 잘 책임지고 잘 키워왔잖아요. 요즘은 사실 뭐 집집마다 아이 한 명, 두 명, 뭐, 많아봤자 한 3명 정도 되는 분들 좀 많잖아요. 그죠? 그렇다고 해서 막 7, 8, 9명 이런 집은 없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아이가 뭐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키운 부모님도 엄청 많으셨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세월에서도 아이들 끝까지 다 키워서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뭐다 이렇게 성공을 시켜왔습니다. 물론 뭐 부모 나름대로 그죠? 다른 좀뭐좀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한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거의 다 이것이 거의 다 일반 우리 정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잖아요. 근데 요즘은 우리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이 발음 잘안 나오냐 이상하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좀 힘들어요. 쉽게 말해 빡세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도 사는 환경이 많이 좋았었어요. 또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사실 요양원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죠. 또 없었기 때문에. 요즘은 요양원도 있고 뭐 시설이 더 좋은 데도 있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세상입니다. 하지만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? 함께 있고 그죠? 특히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드시고 손발이 불편하실 때는 자기 그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아마 원하실 거예요. 그죠?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 또 함께 있는 것을 또 원하잖아요. 그죠? 근데 뭐 유럽이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. 그 사람들은 아마 아이가 아마 18세 됐을 때 벌써 이미 성인이다 해가지고 그냥 내놨어요.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. 지금까지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가 뭐 성인이 되고 심지어 뭐 아이가 뭐 출가하고 또 결혼을 해서도 마냥 또 거기다가 마냥 손자 손녀가 있으면 다 봐주시고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.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이런 부모님이 뭐죠? 오래 살다 보시니까 연세가 드시고 치매도 걸리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앓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.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손자 손녀들과 같이 살고 있으면 또그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쉽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다 자녀들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상의해서 뭐 어찌고찌해서 뭐 부모님을 이렇게 요양원을 이렇게 다 합의해서 모시게 됐어요. 집집마다. 그런데 입장 바꿔서 만약 나라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 멀리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그죠? 같이 뭐 잠깐 놀고 집에 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같이 그냥 같이 사는 거죠, 사실. 같이 살고, 잠을 자고, 거기서 계속 계시고, 죽을 때까지 들어가시면 거의 다
생을 그냥 거기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. 예, 임종도 거기서 보내야 되고. 이런데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.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관계인가, 그죠? 옆집 뭐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응? 내 부모잖아요.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왔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참 잘 왔어요. 그런데 단지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몸이 좀 문제가 있다, 그죠? 예를 들어 문제라는 건 바로 그죠. 치매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냥 부모님을 그냥 요양원에 모시고 뭐 물론 뭐 가보실 때도 있겠죠. 예, 네.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고 슬픈 거 떠나서 자식으로서 내가 할 도리를 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네. 만약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며 네 아이가 진짜 장애가 있고 힘들고 응? 정말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,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내가 쉽게 아이를 뭐 어떤 복지센터도 맡기고 아이를 그냥 예를 들면 좋을 때까지 없어 그냥 봐주세요,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과연 있을까, 그죠? 정말 그냥 특별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러면 끝까지 내 자식을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. 특히 우리 엄마들은 이런 말 참 잘하잖아요. 그제 또 많이 하고 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다 그걸 약속을 지키거든요, 사실.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고민을 해봤고 얼만큼 노력을 해봤고 또 얼만큼 좀 희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쉽게 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향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추세도 아마 특히 젊은 세대층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많이 모시고 있고 또 모실 것 같아요. 물론 뭐 요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요양원으로 모신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또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겠죠. 하지만 요양원을 모시는 거하고 집에서 모시는 거 함께 있는 거죠. 동고동다. 이제 물론 뭐 화나면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예. 하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산다는 데다가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. 가족이기 때문에. 그렇게 살다가 정말 예, 안 되시고 아프시고 이러면 병원을 가셔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경우도 많잖아요. 예. 참 이것은 정답은 없겠지만 사람마다 다 그 자기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도 또 다 다르겠죠. 다르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, 그리고 생활 환경, 뭐 주거 뭐 형태든지 다 상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은 뭐 집집마다 다 알고 자기가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요즘 저 코로나잖아요. 코로나인데 참 뉴스를 보면 가슴이 많이 막그 아파요. 왜냐하면 요양원에 그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다가 부모님을 보내 그죠? 아주 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죄책감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. 이게 내가 사람 짓을 한 거냐 이런 생각만 들어요. 물론 이게 가족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얘들도 뭐제 자식이 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낸 건 아니고 제 뜻도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요양원을 들어가시게 됐어요.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. 이제 들어가신 지 아마 한 달도 아직은 안 되셨는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슬픈 것은 더 이상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예.
정답은 없겠지만, 또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메마른 것도 같고요. 왜 이렇게 정이 없어졌냐,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자기 자식을 뭐 다른 사람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대요. 돈이 없으니까. 먹기 살기 힘들어서. 다른 좀돈 많은 집에 가면 아이가 더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는데, 기도 평생 하늘로 되는 그런 부모님도 많고, 또 평생 하늘 돼서 부모님이 평생 동안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. 근데 지금 세상 우리가 그렇게 정말 먹고 기 힘들고 살기 힘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사실 우리 사는 환경이 옛날보다는 몇백 배로 좋아졌어요. 그치? 옛날에 뭐 세탁기 있었어요? 세탁기도 없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다 기저귀 빨아가면서 와 이렇게 다 키워왔어요. 근데 요즘은 어때요? 다 일회용 기저귀 거의 다 쓰잖아요. 그죠? 자, 그런데 맨날 지금 세탁기 있고 뭐고, 요즘도 로봇 청소기까지 나왔잖아요. 청소기도 물걸레까지 다 로봇 청소기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인데, 우리가 이렇게 쉽게, 이렇게 좀 냉정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,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, 내가 왜이 정도밖에 안 돼?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? 부모님은 나를, 그죠? 어떻게 키워왔는데, 그죠? 물론 뭐 집집마다 부모님 다 다르겠지만, 어떤 부모님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겠지만, 그래도 그런 혈육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자기 새끼. 자기 새끼를 위해서 부모님 시대에서는 얼마나 희생을 하셨어요. 그렇죠?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고, 우린 지금 현대사회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또 옛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 더 깊을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요즘 너무 디지털 시대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나 싶고, 저 마음이 많이 섭섭합니다. 아, 일단요, 부모하고 자식 이 관계가 참 말로 다할 수도 없고, 또 사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정. 미운정, 고운정. 다 들잖아요. 같이 살다 보면. 그래서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같이 함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, 그죠? 마음이 더 무거워지잖아요. 그래서 참 이런 것은, 물론 뭐, 집집마다 다 각자 자기 사정이 있어서, 예, 뭐, 판단도 다르겠지만,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냉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